약주한 날에서 사흘이 흘렀다. 헌데 얼굴이 돌아오기는커녕 내 놈이 뜸뜬 자리마다 환옥만 생겼어. 환옥은 병이 아닙니다. 뭐야? 당약을 다 드신 후 뜸을 한 차례 더 놓을 것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십시오. 어찌하고 있던가?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. 수차례 뜸을 사용한 후 해질녘엔 침을 쓰는데 침이 꽂혀 있으면 입이 돌아오지만 뽑으면 얼굴이 다시 돌아간다 합니다. 약조한 날이 다가오는데 반이는커녕 구하나사조차 나을 기미가 안 보인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, 대감? 허참봉을 믿어야지.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은가? 대감,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. 허천봉이 진수궁의 병자를 고쳐낼 것입니다. 내 의원의 위교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윗전에 허언을 구하는 것은 목숨을 부자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? 만약 부자가 실패를 한다면 내 의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감이나 저 또한 그 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내야지요. 병자는 내가 돌볼 터이니 가서 눈 좀 붙이고 오시오. 허참봉님, 반이란 낫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 일단은 구하나사부터 확실하게 치유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? 다짐하신 날이 내일입니다. 허참봉님도 살길부터 도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? 먼저 구하나사부터 바로잡는다면 며칠 더 말미를 얻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내 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여 병든 몸이나마 내 몸을 너에게 준다. 사람의 오장과 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을 확인하고 몸속에 퍼진 360마디의 뼈가 얽히는 이치와 열두 경락과 요소를 살펴 그로써 내 의술의 정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. 아직 뜨거우니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. 예. 스승님의 시신을 열고 그린 것입니다. 스승님께서는 반유가 퍼진 당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시시각각 세세히 기록해 놓으셨고 끝내 그 몸을 제게 맡기셨습니다. 다시는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가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. 전 이 병을 반드시 고쳐내리라 맹세를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. 서현성님의 말대로 눈에 보이는 병증부터 먼저 다스리세요. 우선 허연님의 치료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차후에 반의를 다스릴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. 시간이 더 흐르면 병증이 깊어집니다.
의원님. 병이 있으면 나을 방도도 있습니다.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의원의 길입니다. 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밖에 아무도 없느냐? 밖에 어서 나를 불러오게. 어서. 큰일 났습니다. 무슨 일이요? 병자가 토혈을 하고 있습니다. 병자의 상태가 악화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? 송구하옵니다, 마마. 이제 어찌할 테냐? 내 놈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온몸에 열이 끓고 조석으로 토혈과 혈변이 쏟아져. 단지 구하나사일 땐 입이 돌아가도 몸 아는 편했는데 내 놈이 반이니 뭐니 떠들어 내 몸에 생병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냐? 그만 진정하시고 머리를 동으로 하여 놓으십시오. 시끄럽다 이놈! 이제 무당처럼 비방까지 시키려 드느냐?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. 뭐야? 공빈 남아께서 납시었사옵니다. 마마,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? 경과가 어찌 돼가고 있기에 여직 병자의 얼굴이 저 모양이란 말인가? 말해보게, 병자가 낫고 있는 게인가? 낫는다 여기옵니다. 낫고 있다니, 이 모습이 낫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더냐? 내 놈이 병을 맞춘으로 숨이 차고 도열의 혈변까지 보고 있는데! 그게 무슨 소리냐? 도열의 혈변이라니! 병자의 몸에서 나오는 토혈과 혈변은 반위의 종양을 삭여내리고 있다는 증자입니다. 닥쳐라 이놈! 감히 네 안전이라고 들라치려드는 게냐? 마마, 미혹되지 마십시오. 입안도 뱃속도 온몸에 불덩이 갔사옵니다. 소인 병을 거치러 궁에 들어왔다 여기서 죽어나가게 생겼사옵니다. 하는 대로 고하거라. 네 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병자의 입이 조금도 바로 잡히지 않았느냐? 반유에 비하면 구하나서는 작은 병입니다. 낫는 경과가 더디긴 하나 소인이 보는 바로는 병자의 혈변은 두어 번 계속되는 그칠 것이고 돌아간 입 또한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허참봉이 장담한 날은 내일이 아니오. 그렇사옵니다. 그럼 더 두고 봅시다. 마마. 약조한 시각은 내일 오시다. 너 또한 그때까지는 허참봉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.